안녕하십니까. 화면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오늘은 인간과 사회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김독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가르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를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소위 어떻게 접근을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며 또왜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가르침과의 관련성 속에서 언급한다는 것이 과연 제 기준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기준에 있어서도 쉽게 이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민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풀어내고자 하는데, 그 접근은 소위 개인으로서 나라는 어떤 고민과 더 크게는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더 나아가서 인간이 딛고 살아가는 이 터전으로서의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인간으로서의 어떤 나의 실존과 사회적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오늘 함께 고민해 보고자 제목을 이와 같이 설정해 보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강의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그 강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가급적 제가 쉬운 언어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에게 있어서 가르침이라는 것 역시 상당히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2006년도 1학기였던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이 강의가 그 시기였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며 수업 준비를 하기에 급급했었던 아주 젊은 시절의 어떤 제 모습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도 참큰 문제였지만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다음 더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이 수업의 내용이 혹은 가르침의 내용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의 어떤 도움으로 작용될 수 있는지가 전혀 예상되지 않은 상태로 강의를 한건 아닌지, 뭐 그런 생각들을 다시금 해보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 않겠는가. 단순히 교사, 소위 가르치는 사람은 그 대상인 학생들에 대해서 단순한 지식과 이론을 일방통행식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내용을 서로 상호적인 어떤 유기관계를 통해서 소통하고 그 소통의 과정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해당 내용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어떤 장을 형성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는 가르친 행위는 결국 뭡니까? 배우는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작업들은 충분한 자기 이해를 위한 노력들, 그다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조사들, 그 다음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어떤 정보의 내용들을 균형적으로 마련한 이후에 분명한 어떤 자기 이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사실에 해당되는 내용을 파악하고 그 사실에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된 의견들이나 가치 판단의 내용들을 구분한 다음에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어떤 교육적 삶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인간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다음 인간은 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고, 그럼 왜 살아가야 하고, 또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삶의 고민과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가르침과 같은 일련의 교육적 활동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설정하게 된것 역시도 인간,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서 있는 어떤 이 공동체, 소위 말하는 사회,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인간들만의 노력들, 그것이 소위 이 교과 같은 이 가르침의 어떤 활동이다라는 점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제그 의도를 여러분들께서 먼저 충분히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어떤 이 바탕 위에서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슬라이드 내용을 통해서 먼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총론적인 질문인데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좀 던집니다. 사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은 그때그때 답을 할수 있는 그런 유형의 질문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늘 반복되는 질문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아마 살아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매일매일의 삶의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내가 무엇을 추구할지, 또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며 앞으로는 무엇을 하고 싶을지, 그래서 내가 설정해 놓은 목적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 그런 목적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나 더 나아가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방식의 도움이 될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일종의 본질적이고 추상적인 질문들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결국은 각자는 각자의 주어진 삶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와 같은 어떤 추상적인 질문도 던지고, 어떤 경우에는 오늘은 뭘 할지, 아침, 점심, 저녁 몇 끼는 무엇을 먹을지 등과 관련되는 자연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이 우리의 실존의 방식을 보다 더 공고히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교육적 훈련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 그 교육의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행위라는 거죠. 이렇게 볼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결국에는 이 화면상에 나왔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개념적인 구분을 할수 있을 겁니다. 뭐 역사적인 존재다. 그다음에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이다. 또는 인간은 문화적 존재 이민을 넘어서서 사회적 존재이고, 혹은 자유로운 존재이자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윤리적인 혹은 도덕적인 존재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결국엔 이와 같은 인간의 어떤 이 존재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힘은 바로 인간의 어떤 지능, 이성적인 사회 능력, 이 사회 능력이 교육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와 맞닿을 때 끊임없이 더 진일보한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간략히 언급해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혹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했을 때 이거는 전체적인 질문입니다. 큰 차원의 질문이라는 거죠. 즉,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존재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간은 신과 같은 절대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본능적인 어떤 반응만을 보이는 동물과 같은 존재는 더욱더 아닙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아주 미묘한 존재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이제 증명해 보이지 않더라도, 혹은 증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이와 같이 실증적인 분석, 즉 과학적 증명에 의해서 사물화한다거나 대상화될 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인간에 대한 해명,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명은 특정 영역으로 구분된 방식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차원에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뭡니까? 해명돼야 하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소위 나라는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나의 인격성은 어떠한지는 내 스스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리는 나에 대한 어떤 인격성에 대한 평가 역시도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 뭡니까? 평가에 엄연하게 개입될 수밖에 없다란, 뭐 그런 점에서 포괄적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이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뭐 아주 흔한 말이 있죠. 즉 인간은 역사를 만들어 가진 동시에 역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역사를 규정하는 동시에 역사에 의해서 규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역사의 과정에 충분히 발을 딛고 계시고 그런 역사의 과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존재 의미가 규정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게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역사, 성장 환경, 그런 국가의 어떤 미래, 과거, 현재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형태의 틀 속에서 끊임없이 모든 것이 상관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는 그 개인을 규정하고 뒷받침해주는 그 역사적인 조건을 고찰함으로써 가능한데, 이때 고찰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배울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일 것이고, 그러면 배우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배우는 사람에게, 소위 학생에게 선생은 이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교육시킬 거냐라는 것이 결국은 역사적 조건을 고찰한다라는 의미로 이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성품 역시 역사적인 성격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얻게 된 역사적이거나 문화적인 형식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소위 이런 것들을 전통이라고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 역시도 각자의 어떤 이런 문화권 내 전통은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전통과 우리 전통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듯이 말이죠. 소위 이것을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 역시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고, 전통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습이나 전통은 역시 가르침과 배움의 형태라고 하는 일련의 교육의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주어진 전통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그 전통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 전통에 의해서만 특정 개인이 어떤 존재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정의 내리질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면 전통적인 규범이나 삶의 방식이 부적절하다거나 타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된 인간은 기존의 규범과 전통을 어떤 방식으로든 바꾸려고 움직임을 할 겁니다. 그런 움직임의 추동력이 바로 뭐냐? 바로 교육의 힘이라는 거죠. 그만큼 교육은 얼마나 어떻게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어떤 이 파급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변화 혹은 변형의 운동력은 바로 교육의 힘인데, 이 교육의 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울 거냐? 또 중요하지만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이 분류법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육적인 어떤 훈련과 그 과정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하실 건데, 그 고민하실 때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 교육의 힘이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해낼 수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셔서 이 교육의 어떤 이 과정으로 들어가 주셔야 할 겁니다. 물론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전통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가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특정 A라는 전통과 B라는 전통, C라는 전통이 있으면 이 전통들 사이에서는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을 뿐이고, 우리는 이 차이를 개방적인, 즉 열려있는 태도로 수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교육의 과정에서도 배타적인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린 태도, 저 개방적인 어떤 열린 어떤 마음, 열린 대화라고 하는 것은 폐쇄적인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얘기를 해도 차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대화의 과정은 설령 가르치는 사람과 배움을 받는 사람의 사이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것들이 충분히 결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역사적 존재를 넘어서서 문화적 존재입니다. 사실은 문화라는 어떤 개념만큼 추상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사실 문화가 무엇인지를 좀 하나하나 알아보려면 과학이나 수학의 어떤 증명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문화를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문화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우리는 많은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인이다. 혹은 우리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더 의미가 있다. 혹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어 우월주의는 우리가 좀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일 겁니다. 특정 문화가 또 다른 특정 문화보다 우월하다, 우위에 있다, 더 낫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보편적이거나 객관적 기준은 글쎄요, 우리가 쉽게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문화는 그 문화 나름의 특징을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열린 태도 위에서 각 문화의 특징을 끊임없이 뭡니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건 역시도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이런 태도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 목록일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는 문화적인 양식에 의해서 주주되지만, 그죠? 그 이후에는 스스로 문화를 주조하고 전달합니다. 쉽게 말하면 앞서 문화로부터 나는 문화를 전승받고, 이 전승받은 문화를 또 다른 방식으로 내가 변형시켜서 후대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에서 자기화해서 전달해주는 과정은 결국 뭡니까? 가르침, 소위 배움의 과정, 교육의 과정이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현상에 관한 한 어떤 특정 문화의 우월성을 결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잣대는 존재하지 않고요. 어떤 문화의 어떤 가치와 의미는 그 문화의 맥락 속에서 평가될 수 있다. 이 맥락이란 말도 잘 아시죠? 이 상황 논리라는 것이죠. 조건이 어떠한지 곰곰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포착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 컨텍스트,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진짜 좀 나이브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죠? 눈치 있는 사람은요, 분위기 파악을 잘 하잖아요. 이때 눈치 있다는 얘기는 맥락을 평가 잘 한다. 상황 논리에 대한 인식이 뛰어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은 기호와 도구를 제작하고 유희, 소위 말해서 놀이의 발명을 통해서 그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럼 그 문화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런 문화를 파악해나가고 전승하고 물려주는 데에는 결국 교육의 과정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존재를 넘어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하잖아요. 소위 교육에 있어서, 그죠? 품성, 인성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인성과 품성했던 가운데 관계성, 사회성의 형태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기만의 편견에 혹은 독단과 고집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과 유대관계를 잘할 수 있는 품성의 사회자로, 그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현장에서는 교육자는 부단히 많은 노력들을 지식교육 못지않게 품성교육, 도덕교육에서 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겁니다. 이때 사회적이란 말은 관계적이란 말입니다. 자, 관계를 잘하려면 일종의 이 사회성과 관계성을 고양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어려서부터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들, 사회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만들어진 상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맹아 상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 맹아 상태로 주어져 있는 어떤 사회성과 이 도덕성을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회화의 과정이자 그 사회화의 과정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교육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사회적인 말은 이성적인 말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인간에게는 사회화, 곧 인간화 과정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이 비테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인간 가운데서만 인간이다. 이때 인간이란 표현이 다두번 나옵니다만, 혹은 세 번까지 나올 수 있죠. 제 발음에서는 이때 인간은 다 개념이 좀 상이할 수 있죠. 어떻게 상이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 나름의 해답을 찾아 보셨으면 합니다. 소위 인간은 특정 전통을 지닌 사회 속에서만 성장해야 하고, 그렇게 성장해야만 비로소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죠. 근데 성장한다는 말 안에는 그냥 자연 발생론적으로 그냥 큰다, 잘한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에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련의 교육의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교육의 과정 안에는 여러분들께서 수행해야 하는 이런 가르치는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울 것이냐에 따라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과 역량이 그만큼 더 높아지고 뛰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사회적인 것의 형식을 반드시 어떤 문화적 양식을 취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모든 문화는 특정 사회를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사회적 구조는 그 자체가 문화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문화적 인간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부모도 중요하지만 전체도 중요하다. 개인도 중요하지만 사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이런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육적 훈련의 과정을 받지 않고서는 보다 더 온전한 방식으로 자기화되기가 어렵다라는 방식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거 못지않게 많은 어떤 이 경험들, 소위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이 관계 맺음을 통해서, 소위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배우고 배워나가는 그런 형태도 이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죠. 자, 근대 시기를 소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소위 근대 시기를 명명하는 또 다른 표현들은 계몽의 시대 혹은 르네상스 인본주의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죠. 뭐 소위 휴머니즘이라는 표현도 쓰긴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때 사상 근대 시기는 소위 개개인으로서 우리 인간의 자율성을 토대로 휴머니즘을 개념화했고 이를 뭡니까? 주체성에 대한 자각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그죠? 그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이전 시기까지는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방식으로 자유가 부여되지 않았던 탓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반면에 근대 이후는 모든 개인에게 자유가 동등한 방식으로 부여되고 그런 자유를 자유롭게 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점에서 주체성에 대한 자각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토노미라고 하는 자율성 개념입니다. 자율성 개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그 어린 학생들한테 공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자주 쓰는 표현이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이거 쉽게 표현하면 공부 좀 알아서 해라. 스스로 공부 좀 해라. 라는 표현이죠. 그 말을 좀 딱딱하게 표현하면 바로 뭡니까? 공부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야. 라는 표현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주체성과 자율성을 통해서 인간은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어떤 개념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는 일련의 어떤 민주주의였던 이념도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 시기의 어떤 명명이 바로 계몽의 시대, 계몽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계몽주의. 그래서 이 경우에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 주체성을 갖게 되려면 결국 교육에 의해서 보다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주체성은 우리가 각자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일종의 이 덕성 내지는 어떤 마음가짐들, 혹은 내가 나 자신의 주인공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어떤 생활 태도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가치를 일컫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 뭐 이게 뭐 다른 말을 표현하면 이 주대를 가지는 것도 주체성이라고 볼수 있겠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주체성이 현실화는 결국은 뭡니까? 교육에 의해서 보다 더 구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체성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이고 자유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아이들이 있다거나 여러분들에게 자녀분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그죠? 독립적인 어떤 자율적 존재로 성장하기를 원하지 누군가에 의존하기를 원하고 스스로 뭔가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주체성이란 말은 상당히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런 주체성을 보다 더 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거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힘은 바로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인라이트먼트도 있지만 이것 하나에서 cultivation 혹은 cultivate란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교화시키다라고 하는 것,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서 일령이 알아가는 일련의 그런 마음들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보존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이런 자기 보존의 의무를 유감없이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합당한 삶의 목적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이것이 바로 자유를 통한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흔히 도덕적인 삶, 혹은 선한 삶, 혹은 윤리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결국 앞서 언급했었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종국에는 윤리적 존재로서 인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선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고 정직해야 하고 뭐 등등의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당시에는 왜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지 저 스스로조차도 의식하지 못했지만 지나고 보면 아 결국 우리가 무인도에서 사는 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사회적 존재임을 감안한다면 내가 속해 있는 혹은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 제도로서의 규범들을 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소위 윤리적인 도덕적인 소질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능력들을 끊임없이 뭡니까? 교육을 통해서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결국 언젠가는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는 윤리적인 혹은 도덕적인 삶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언급한 인간의 특징들 어떤 특징들이 있었습니까? 뭐 역사적 존재, 문화적 존재, 그다음에 사회적 존재, 뭐 자유로운 존재라는 이런 어떤 언급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인간이라는 개념을 규정짓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 가운데 몇 가지였죠.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선한 존재, 소위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인간을 규정하는 모든 조건이나 상황은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를 의미하는 규범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예의가 바르구나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야,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예의가 없구나. 에티켓이 없구나. 어떻게 저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수가 있지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비도덕적인 평가 내지는 비윤리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을 규정하는 모든 조건이나 상황은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결국 이성적인 능력의 소유자로서 우리 소위 인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이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런 삶의 과정이 늘 힘들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쉬운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과 정말 진실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길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전략적인 행위를 하면서 나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이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서 그와 함께 소통하고 대화할 때 그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서 나의 진심이 대화 상대자인 혹은 관계의 어떤 이 대상자인 상대방에게 나의 진심이 전해질 때 상대방 역시도 나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해 온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나의 진심을 전달하고 상대의 진심을 나에게 전달되는 그런 어떤 이 관계 맺음의 어떤 핵심적인 성질들은 바로 도덕성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도덕성은요, 결국 교육에 의해서 보다 더 철저해진다는 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특히나 오늘날 학교 현장이나 혹은 바깥 세상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충돌의 양상을 종합해 보면 우리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 정말 그 인성교육이 필요하구나. 도덕교육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얘기를 한다는 사실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어떤 행위들도 이론적인 형태, 지식을 가르치는 행위도 있지만 품성과 관계의 어떤 이 역량을 보다 더 선한 방식으로 우리 각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행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교육과 도덕교육은 어느 것이 위에 있다고 우리가 단정짓기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도덕교육, 윤리교육이 더 토대로서 작동하고 그 위에 지식이 작동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어떤 생각의 접에는 이와 같은 관계 맺음의 방식에는 그런 기재에는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관계적 존재라면 그래서 원초적으로 인간의 고립 상태란 불가능하다면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과 불가피하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런 점에서 인간은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규범이 필요하고 그 규범의 통제 아래 인간은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규범을 만들고 규범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역시도 뭡니까? 교육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화시민으로서의 의식은 교육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점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유한한 존재, 다시 말해서 언젠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런 사실로부터 결코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인간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단순히 즉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의무론적 차원에서의 윤리적인 삶보다 더 승화된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과정으로 앞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삶이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냐에 대한 논쟁과 고뇌는 인간의 조건에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게 되게 철학적인 어떤 표현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어려움,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어떤 상황과 조건 아래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고민하는 그런 어떤 이 고뇌하는 존재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인간이 인간다워의 인간이다라 아까 표현해 봤었던 것처럼 피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성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보다 더 인간답게 되고자 한다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죠? 그 토대로서 양심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어떤 이 학문의 한 분야인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양심을 가진 존재라면 반드시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각 인간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 다양한 가치에 근거하고 있는 삶의 방식들,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위 등이 어떤 측면에서 정당한가에 대해서, 즉 올바른가,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묻고 답하는 학문의 분야가 바로 윤리학이고 그런 어떤 윤리학 안에서 가르침 행동은 사실은 지식교육이 아니라 바로 도덕교육 형태에서의 가르침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도덕교육이 지식교육과는 별개의 형태로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사실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와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스스로의 진보는 즉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진보는 결국 무엇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교육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교육은 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련의 행위란 사실이죠. 그만큼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오늘날 많은 어떤 사람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런 관심과 열정을 보이는 것은 결국 나는 누군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결과 그 다음에 현재보다 더 나은 어떤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위 진보를 위한 어떤 이런 이 과정을 위해서도 교육은 결코 소홀히 할 수밖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독일 철학자 칸트는 자신의 저서였던 이 교육 사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버 페다고기를 하는데요. 인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인간은 오로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다워질 수 있다. 인간은 단지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산물에 불과하고 인간은 오로지 인간, 다시 말해서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인간에 의해서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교육은 미래에 있어서 보다 더 행복한 인류의 전망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다. 자, 이 세 가지 인용 구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교육을 필요로 한 유일한 존재란 말은, 자, 인간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때 이성적이란 말은 사유하다, 생각하다라는 것. 이 사유하다, 생각하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무엇을 안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모든 것들을 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일부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몰라요. 그러면 인간의 어떤 이런 이성적인 능력은 사유하는 능력, 사유 생각하는 능력인데 이런 사유 능력을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적 호기심이 들면 반드시 그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이런 지적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육. 그렇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오타가 났군요. 오타는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인용을 좀 보실까요? 인간은 오로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다워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맥락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인간은 단지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산물에 불과하고 인간은 오직 인간, 다시 말하면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인간에 의해서만, 이 말을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소위 제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목적과도 부합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과거에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풍부한 어떤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 어떤 능력들을 가르침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누구를 대상으로요? 자,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에 의해서만, 그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어떤 의한 가르침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런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교육은 미래에 있어서 보다 더 행복한 인류의 전망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다. 즉, 교육받지 않더라도 인간은 과거를 살아왔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미래를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방식의 삶을 효율적 혹은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육은 미래에 있어서 보다 더 행복한 우리의 전망을 펼쳐준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실존적 존재에 대한 이해와 우리 각자에 대한 어떤 이 발전은 결국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교육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칸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철학이 나와서 철학도 이제 이 학문의 한 영역이니까요. 자,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칸트는 배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철학적인 사색뿐이다. 뭐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수행해서 기계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능력을 끊임없는 이 사색, 사유를 통해서 마련하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핵심적으로 개입시켜야 할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철학적인 사유나 이런 어떤 고민 없이 뭔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보다 더 넓은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접근법이 더 요구되는 것이고 그런 요구가 가르침의 행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배움을 얻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의미 있는 방식의 배움의 내용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칸트 역시도 강의를 할 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답니다. 실제로 칸트는 이제 이 강의를 매우 철저히 그리고 솔직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자,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가르침 행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그죠? 접하는 배움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배우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고 그 자세 중에는 엄청난 집중력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가르침의 과정으로 나아갈 때 받아 쓰는 것, 소위 필기하는 것을 그리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필기하는 것도 좋지만 필기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칫 중요한 점을 놓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점들을 그죠?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학생들을 향해서 그런 가르침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뭡니까? 추상적인 것이면 구체적인 행위로 들어가서 그죠? 철학함이라고 하는 건 철학적인 사색을 배우라.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우라고 강조했다는 것은 고민하자는 거죠. 함께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가르치는 어떤 과정 중에서도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의 결과로 내놓은 가르침의 내용들이 듣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이 생각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런 어떤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 가르침의 어떤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결과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는 흉내 내서 얘기하도록 그죠? 사상을 전하려 하지 않았고 함께 생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자. 스스로 탐구하자. 제 발로 서자. 이 말은 자율성, 주체성을 올바로 세우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가르침의 과정에서 그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탐구하고 제 발로 설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배움의 과정에 있는 이런 학생들에게 그죠?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강의를 한다는 것, 가르침의 행위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강의나 가르치는 행위가
즐거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가르친 행위가 저에게는 엄청난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당 내용을 함께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엄청난 어떤 기쁨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